안녕하세요. 저는 8조 2학년 김민서입니다. 여러분은 조별과제를 하면서 의욕 없는 팀원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의욕 없는 팀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캠프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일 전 롤러코스터 제작 때입니다. 다른 조는 신나서 우리 잘해보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 우리 조 테이블을 보니 몇몇은 엎어져 있고 누구는 멍하니 앉아있고 어차피 안 될 거야, 대충 하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가만히 앉아 둘러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러보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도 해보자며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팀원들을 부추겼습니다. 이 근자감이 서린 말이 자던 아이를 깨우고 못하겠다고 하던 친구도 이것저것 자르고 붙여보며 적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나름 만족하는 롤러코스터를 완성시켰고 저는 이것이 근자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 조는 서로 혼란스러워하며 과제를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근거 없는 한두 마디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근자감과 그것이 담긴 말이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